네, 부트스트랩이라고 온라인 구글에다 쳐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부트스트랩 아이콘입니다. B라고 해서 보라색. 여기 보면 getbootstrap.com이 공식 주소고요. 들어가시면 여러분 이게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트스트랩 소스 코드가 오픈 소스예요. 그다음에 npm install이라고 있죠? 많이 봤죠? npm install은 바로 Node.js 상에서 부트스트랩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부트스트랩을 실제로 설치하지 않을 거고요. 않을 겁니다. 근데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다운로드를 일단 부트스트랩을 어떻게 쓰는지부터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CSS, 자바스크립트 두 개가 필요한데 카피해서 헤더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HTTP 해가지고 이게 부트스트랩 CSS를 받아온다는 뜻이고 이 뒤에는 뭐 그냥 다른 뭔가 뭐랄까 속성 값인데 얘네들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이것도 없어도 되고 이만큼 다 없어도 되는데 뭔가 좀 필요해서 놔둔 거겠죠. 크로스 오리진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도 뭐 자세하게 모르는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 찾아보세요. 저잘 몰라요. 아무튼 이것만 필요해요. 자, 요거는 인터넷 주소잖아요. 결국 페이지 하나를 실행시킬 때 얘를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인터넷에서. 그렇기 때문에 고만한 시간이 걸립니다. 얘 용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걸 차라리 npm 같은 걸로 여러분 서버에다가 설치를 해놓으면은 그때그때 다운로드 받지 않고 서버에 있는 그 파일을 바로 불러오니까 더 빠르겠죠. 자바스크립트도 복사해야 됩니다. 카피하고 여기다가 붙여넣죠. 인테그리티가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없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부트스트랩 5.0.0 베타 3이라는 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꿀 수도 있죠. 옛날 버전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부트스트랩도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세퍼레이트는 뭐냐면 지금 자바스크립트 파일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두 개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뭐 퍼펄이라는 게 있고 부트스트랩이라는 게 있네요. 여기는 섞여 있나 보죠. 퍼펄이랑 부트스트랩이 include 퍼펄이라고 툴팁과 popover이라는 이두 가지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추가가 된 퍼펄이라는 JS가 있나 봐요. 우리 나눠 봅시다. 이거 두 개를 해서 필요 없으면 하나 지우면 되니까요. 위에는 포퍼고 밑에는 부트스트랩이다. 자, 그다음에 모듈. 이건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모듈 부트스트랩 모듈이 또 여러 가지가 있나 본데 걔네들 중에 필요한 거 설치를 하는 방법인가요? 타입은 모듈이고 import toast from esm.min 좀 다른 모듈들을 받아오는 방법. 뭐 필요하면 나중에 하게 되겠고. 자, 스타터 템플릿.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열어봐도 돼요.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는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다 됐습니다. 메뉴 이걸 쳐야 될 수도 있어요. doctype HTML. 이거 저는 항상 지금 생략해 왔는데 이 도큐멘트 타입이 HTML이라는 것을 명시해 주는 거고요. 여기 랭귀지는 항상 안 썼는데 KR 이러면은 한국이 되겠죠? EN 하면 영어고요. 그 다음에 메타 태그 뭐또 메타 태그는 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사해 놓죠. 헤드 안에 들어가나? To your head. Responsive viewport라는 그래요. 이것도 꼭 추가를 해야 되는군요. 그다음에 박스 사이징 뭐 얘는 넘어가고
리부트 넘어갔다. 자, 됐습니다. 게스트 했고요. 커스터마이즈 넘어갈까요? 아니죠. 커스터마이즈는 다른 내용이고 레이아웃 브레이크포인트. 이거 브레이크포인트는 X 스몰 사이즈, 스몰 사이즈, 미디엄 사이즈 하나 둘 여섯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576이라는 요런 그 기본적인 브레이크포인트가 이미 이 CS 안에 부트스트랩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크기를 키웠다 줄였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되라라는 것이 이미 들어 있어서 그 사이즈가 되면 관련된 것들이 켜졌다 꺼졌다 합니다. 근데 그걸 바꿔주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나는 이걸로 하겠다, 난 저걸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커스텀 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거 그냥 놔두고요. min width 이것도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게 include media breakpoint 해가지고 이 안에 점점점 안에 어떤 그 CSS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custom class 이제 다 넘어갑시다. 이거 이거는 필요하시면 쓰면 되고, 자 컨테이너로 넘어갑시다. 자 여기 요런 게 클래스죠. .container, .sm, .container, md, .container, lg. 그래서 하나의 페이지 안에 하나의 페이지를 컨테이너로 먼저 채우는 거예요. div 클래스는 이제 무슨 컨테이너로 쓸 거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브레이크포인트 잠깐 다시 돌아와서 여기 나오나? 여기 나오죠? small device는 landscape 폰이다. x small device는 portrait 폰이다. 폰을 가로로 세웠을 때 세로도요. 폰을 세로로 세웠을 때는 너비가 576이면 너비가 576이면 폰이 세로로 서 있는 걸로 인식하겠다. 그래서 그 화면에 맞게끔 하겠다라는 거고요. 스몰은 랜드스케이프 폰이고 미디엄은 태블릿, 라지는 데스크탑. 라지부터는 데스크탑이에요. X라지, XX라지는 좀 더 데스크탑인데 노트북 디스플레이랑 또 진짜 데스크탑 컴퓨터 놓고 하는 그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좀 모니터 크기가 다르잖아요. 모니터가 굉장히 크면은 이거, 모니터가 작으면 노트북 같은 거면 이거, 태블릿이면 이거, 이런 식으로 요걸 좀 외워 좀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X 스몰은 포트레이트다 이런 식으로. 그 다시 컨테이너로 갑시다. 여러분이 무슨 홈페이지 컨테이너를 만들 건데 기본적으로 어떤 뭘 기반으로 할 거냐라는 거죠. 난 기본적으로 그냥 컨테이너로 할 거야 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면 컨테이너는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100%로 보이고 나머지는 이런 크기만큼 자동으로 영역을 조절해 준다는 거예요. max width를 조정해 준다.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 아무렇게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해 놓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해 놓고 나서 얘를 실행을 시켜 보면요. 지금 100% 다 찬 게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근데 점점 커지면은 딱 하고 바뀌는데 또 100% 차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근데 그 크기가 유지가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되죠? 그러다가 또 커지고 그러다가 단계적으로 커지죠? 여기서부터 더 커지지가 않네요. 이게 이제 X라지라는 것 같아요. XX라지인가?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하다가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줄어들지가 않고
그래서 너비를 알고 싶으면 F12를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나오니까 내가 그래서 어느 300 아까 얼마였죠? 네, 단계적으로 커지고 줄어들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컨테이너 혹은 컨테이너 SM을 쓰면은 두 개는 똑같네요. 기본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이 576보다 작으면 100%를 쓰겠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570 몇보다 작으면 100%가 되는 거죠. 화면에 100%. 그러지 않고는 max width를 정해놉니다. small. 576부터 768까지는 너비를 540으로 해요. 그래서 700 몇까지는 이 너비가 지금 500 얼마인 거죠. 이를 살짝 마우스를 올려보면 너비가 540점 곱하기 30이라고 여기 밑에 뜨죠. 요 화살 벽 커서 바로 밑에 이제 540 뜨죠. 그 너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700 몇이 될 때까지. 그 다음에 700 몇이 되면 그때부터 720, 768이 되면 그때부터는 720으로 하겠다. 근데 992까지는 720으로 하고 992부터 1200까지는 960으로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컨테이너라는 요 클래스 안에. 그리고 밑에 나는 나는 저 휴대폰용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좀 이건 이제 100% 이거 여기까지는 100%라고 그 다음부터는 반응형으로 하겠다. 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XXLarge이라고 치면 무조건 100% 되는 거예요. 여기 이만큼 클 동안. 근데 뭐보다 크면 다시 XXLarge는 3200 너비가 3200이 1400이 넘으면 1320으로 고정시키겠다. 근데 제 화면의 너비가 1400까지 안 되나 봐요. 계속 100%인 걸 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컨테이너를 짜고요. 아, 이런 거 재밌죠. 모두 여러 개를 동시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짠 다음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이런 식으로 먼저 쭉 바뀌고 세 번째 바뀌고 네 번째 바뀌고 다섯 번째 바뀌고 여기에 그 배경 색깔 넣으면은 좀 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안에다가 집어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드 시스템. 이게 첫 번째 반응형 첫 번째 강의 보면은 콜 머시기라고 했던 기억나나요? 콜 1, 콜 2. 그래서 결국 그 개념이 여기다가 쓰이는데 콜 SM, 콜 MD, 콜 LG, large이고요. X-large. 이거 small, medium, large이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 다음에 그 뒤에 prefix니까 이 뒤에 뭐가 붙는다라는 뜻이고 아무것도 안 적으면 X small. 그리고 일단 너비는 12칸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복사해 가지고 한번 써 보시면 야, 이게 부트스트랩을 알면은요. 신세계가 열립니다. 얼마나 쉽게 레이아웃을 짤 수가 있는지. 자, 요것만 써 놓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배경이 하나도 없으니까 좀 보기가 어렵네요. 이 네모 박스가 왜 안 생기지? 원래 안 생기나요? 그렇겠죠? 원래 안 생기겠죠? 여기 하나만 추가합시다. 스크립트 아니고 스타일 div 모든 div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나 색깔 하나 정해놓고 합시다. 그래야 이렇게 보더도 하나 정해 놓읍시다.
border solid black 1픽셀로 마진도 좀 줍시다. 아, 5픽셀로. 아하. 모든 div에 마진을 줬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죠. div가 지금 하나, 둘, 세 개 단계니까 세 개 단계에 다 마진이 들어가 버렸네.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클래스 별은 콜이 들어가는 녀석. 기억나요? 어제 했는데, 어제가 아니고 바로 전 시간에 콜이라는 애로 시작하는, 아 시작하는 건 이거죠.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콜이 앞으로 많이 들어갈 거예요. 콜 1, 콜 2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이렇게 따라 해보세요. 자, 여기 콜이 두 개 들어갔습니다. 이 로우에는, 이 로우에는 콜이 세 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3분의 1씩, 3분의 1씩 나눠줍니다. 그 결과가 여기 자동으로 나눠준 걸 볼 수 있고요. 이 밑에는 위에 세 칸, 밑에 세 칸인데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 6, 아무것도 안 집어넣었죠. 여기는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 5, 아무것도 안 집어넣었어요. 그런 걸 그렇게 해보면 이게 이제 중간에 아무것도 안 집어넣은 애는 자동입니다. 그리고 뭘 집어넣은 애는 그만한 너비가 돼요. 여섯 칸이 된다는 거죠. 콜 6, 여섯 칸을 차지하겠다. 그래서 여기는 위에는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열 칸을 차지하겠다. 여기는 그냥 자동이고요. 이 밑에는 가운데 여덟 칸을 차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넣어서 보면은 이게 열 칸짜리고요. 이게 여덟 칸짜리예요. 그 나머지는 자동으로 할당이 됩니다. 얘랑 얘랑. 좀 더 보기 좋게 하려면은 너비가 딱 정해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는 2, 10이 되겠죠? 그 여기도 2하고 6, 2라고 합시다. 4. 그럼 위에는 두 칸, 열 칸, 두 칸, 여섯 칸, 열 칸이니까 이 합해서 열두 칸이죠? 얘도 합해서 열두 칸. 그거를 이 마진이라는 거가 좀 영향을 미치는구나. 넘겨버리네요. 패딩을 마진을 줘선 안 되네요. 마진을 주면은 마진이라는 애가 밀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100%의 마진이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100%를 초과해 버리니까 남는 그 100% 초과에 포함되는 애가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마진을 주지 않는 걸로. 사실 보더도 주면 안 돼요. 보더도 div의 바깥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1픽셀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더를 10픽셀로 해버리면 아하 안되네. 이 더 많이 100픽셀. 근데 과하긴 했는데 내려갔죠. 밑에 칸으로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기 때문에 내려갑니다. 10픽셀로만 하더라도 얘가 내려가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줄이다 보면은 10픽셀 정도는 괜찮구나. 컨테이너라고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컨테이너 xlarge라고 하면 이것도 괜찮네. 괜찮네요. 10픽셀 정도까지는 괜찮네요. 근데 마진은 왜 안 돼? margin 1픽셀만 줘도 내려가 버리죠. 네,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 이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알아보면 되겠죠. xlarge로 바꿨기 때문에 지금 딱 붙어 있는데 이게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여백을 두고 싶다 그러면 컨테이너라고만 해도 하면 어느 정도 여백이 생기죠. 항상 생기겠죠. 이렇게 하면 뭐보다 작으면 여백이 없고 뭐보다 크면 여백이 생기죠. 자, 그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있는 그리드 시스템들을 이용을 하면 레이아웃을 아주 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SM 이제 섞어서 쓰는 거를 뒤에서 해야 될 텐데 이제 반응형을 여러 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 call MD 자, 더 밑에 내려가 봅시다. SM MD 예시가 없네요.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반응형을 해봅시다. 자, call이라고만 치면은 이건 모바일 버전이란 뜻이에요. 모바일 버전에서는 2가 되고 10이 된다. 근데 크더라도 그렇게 돼요. 항상 그렇게 돼요. 항상 2, 10, 그 밑에는 2, 6, 4, 항상 그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할수 있죠. 얘를 줄이면은 모든 것을 위에서 밑으로 해라. 줄이면.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12, 12, 12, 12라고 하면 12, 12, 12, 12라고 하면 다 밑으로 내려가겠죠? 근데 뭐보다 크면은 왼쪽, 오른쪽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call x스몰에선 저런데 스몰에서는 6으로 하겠다. 여기는 스몰에서는 444로 하겠다.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이것도 6으로 하겠다.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은 콜 12로 했을 때다 밑으로 내려왔죠. 12칸 다 차지한 거예요. 비어 있는 이유는 이 컨테이너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콜 SM6이라고 하면은 스몰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되면은 이 클래스의 너비는 6으로 바뀌어요. 12였다가 6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얘도 6이고 얘도 6이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나란히 될 거예요. 자, 얘는 12였다가 6으로 바뀌어요. 근데 6이 3개죠.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얘는 2개는 나란히 되고 얘는 그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이미 적용이 돼버렸네요. 자, 요 디스플레이, X스몰 디스플레이는 밑으로 내려가다가 스몰 디스플레이로 바뀌면 왼쪽, 오른쪽, 하나, 둘, 셋. 하나 더 넣을 수 있어요. call, MD, 아니, 클래스 안에 넣어야죠.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얘랑 얘는 의미가 없어요. 이미 똑같기 때문에. SM보다 크면 다 6이 돼요. 여기다 적용해 봅시다. call MD는 4. 얘도 4고요. 얘도 4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합시다. MD부터. MD 이상이면 66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MD 전까지는 12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여튼 얘는 두번 바뀌어요. small 디스플레이가 되면은 66 지금 이 상태로 두 개는 위에 하나는 밑에가 되고 근데 MD 디스플레이가 하면 444로 바뀝니다.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전부 이제 콜 12가 적용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조금 커지면 스몰 디스플레이가 되면서 얘만 바뀐 거예요, 얘만. 얘는 안 바뀌었죠, 위에는. 그래서 위에는 위아래 12, 12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고 밑에는 666으로 적용돼서 이렇게 된 거고 좀더 크면 자, 여기서는 이 MD 사이즈가 적용된 거예요. 이렇게 MD. 그죠? 이렇게도 할수 있나? 이거를 좀 지워봅시다. 나오긴 나오는구나. 히든을 시켜놨다가 MD가 되면은 보이게 이렇게도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클래스 안에다가 정의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 태그를 위에다가 달아야지 되는 건가 싶어요. 안 보여줄 수가 있죠. 어떤 DIV는 모바일용에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DIV가 많으면은 큰 스크린에서는 모든 정보를 보여줄 수 있지만 작은 스크린으로 갔을 때 내가 필요한 것만 더 중요한 것만 보여주겠다. 그럼 숨겨놨다가 MD가 어느 정도 크면 MD가 아니고 디스플레이가 스크린이 어느 정도 크면 보여준다. 아까 그거죠. 메디아 태그를 써가지고 메디아 써서 이 스타일 안에서 조절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요 클래스 안에서 바꾸는 방법이 있나 없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찾아봅시다 나중에. 자, 이런 것도 가능.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call sm은 9잖아요. 이미 여기 컨테이너에서 3, 9에서 두 개가 나뉘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 안에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12개를. 자, columns. 이거는 여기 이렇게 two columns. 근데 이게 뭐 요걸 설명하려는 것 같아요. justify. justify를 align self start, align self center, align self end 이런 것들 따라서 위에 배치하고 옆에 배치하고 이런 것들 인 것 같고, 여기도 왼쪽에 배치할 거냐, 가운데 배치할 거냐, 오른쪽에 배치할 거냐, 이렇게 띄울 거냐, 이렇게 띄울 거냐 라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이런 요 row, 여기 row 한 칸 띄우고 justify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content를 between으로 하겠다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요 두 개가 간격이 벌어지지 않네요. 혹시나 저게 틀렸나? 철자가 철자는 맞는데 아 꽉 차서 그렇구나. 여긴 콜이 4사니까 남죠. 12개 중에서 4개가 남죠. 그 4개 남는 애들 어떻게 벌려줄 거냐라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 튜토리얼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하나하나 써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결국 여러분 부트스트랩을 쓰세요.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 부트스트랩을 써서 레이아웃을 잡으세요. 반응형으로 만들 필요는 없는데 레이아웃 잡는 것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부트스트랩을 쓰면 편할 겁니다. 물론 꼭 안 써도 되는데 또 써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이런 타이포그래피라든지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H1에 대한 정의가 이미 나와 있거나 이런 어떤 글자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하고 싶으면 여기 마크라고 붙여넣기만 하면 하이라이트가 되고요. D라고 써면 밑줄이 그어지고요. S라고 써도 마찬가지인가 보죠. 이렇게. 그 다음에 INS는 밑줄인가? 아닌데. U가 밑줄이거든요. 아, 얘가 U구나. 얘는 INS인데요. INS는 addition to document. 어떤 부분이 근데 뭐 눈으로 보긴 똑같네요. 이거 두 개도 똑같고 D랑 S랑 똑같고 여기 두 개가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small, strong, EM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게 아주 쉽게 글자들이 하이라이트 되거나 지워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태그들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아주 간단하게 이런 어떤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리스트 같은 경우 어떤 구조를 쓸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다 복합적인 예시를 아주 잘 드러났는데 이런 테이블 형식으로 만드는 것도 코어를 잘 쓰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responsive font size 이게 아마 이건 자동으로 다 정의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좀 수정하려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 앞에 이런 달러 표시를 해서 이 내용을 수정을 하면 그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CSS 원본 소스를 수정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좀 수정하는 방법인데 이 SAS라는 것을 여러분들 여기 get started 보면은 커스터마이즈인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거 보고 하시면 돼요. 이미지, 테이블, 피겨 전부 한번 필요한 것들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쓰는 팀들 있는 것 같은데
여기다 클래스에 보면 이미지 썸네일이라고 되어 있고, 그럼 이렇게 이미지 썸네일로만 해도 이게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아마 자동일 걸요. 200x200으로 모르겠습니다. 이게 200x200 이미지 1대인지 아니면 자동으로 200x200을 만들어 주는지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테이블 같은 거 표 형식으로 보여주는 방법들, 표가 아주 깔끔하죠. 그런 것들이 있고, 색깔 넣을 수 있고요. 네, 피규어라고 하면은 이미지 쓰는 좀 썸네일 같은 거, 피규어는 좀 이런 크기가 자유로운 그런 애를 말하는 건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피규어를 쓸 때가 있고 이미지를 쓸 때가 있나 보죠. 여기 피규어라는 태그가 있네요. 아, 피규어 태그에 해당되는, 피규어 태그가 있고 이미지 태그가 있는데, 이미지는 JPG 같은 게 이미지고, 피규어는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피규어라는 프로퍼티라고 하는 태그가, 피규어 태그가 조금 독특하게 쓰입니다. 이게 HTML5에만 추가된 건데, 몇 개 추가가 된 게 있어요. 잘 안, 옛날에 없다가 쓰이는 게 피규어 태그랑 또 뭐 섹션인가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됐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잘 나와 있을 거고요. 특별히 이런 인터페이스를 아주 잘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가장자리의 라운드, 이건 기본입니다. 부트스트랩은 모든 버튼이랑 모든 그 인터페이스의 가장자리를 다 라운드 시켜놔요. 기본적으로 그 라운드 크기도 물론 바꿀 수 있고요. Disabled. 그럼 물론 Disable 하는 것을 CSS 속성에서 스타일 안에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구문상 여기서 Disable 하면 어차피 Disable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 결국 클래스 안에서 하지 않고 Placeholder 안에서 Disable를 넣는 것이 부트스트랩인가요? 아니면 이건가? 여하튼 원래 Disable이라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근데 좀 그걸 사용하기 쉽게 해놨습니다. 부트스트랩에서 read-only라는 것을 이렇게 바깥에다가 넣으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놨나 봐요. 이메일이라든지 패스워드라든지 이거 치면은 별표 이렇게 되겠죠. 패스워드 인풋 타입이 패스워드다. 폼 컨트롤의 인풋 타입 패스워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걸 하겠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아주 다양한 종류의 인풋을 만들 수가 있고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SAS 이용하면 셀렉트 클릭하면 밑으로 뜨는 거, 크기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하나 둘, 이 모든 것이 다 밖에 보이게. 그 다음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도 이미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디세이블 되고 라디오 버튼도,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레인지, 인풋 그룹, 여러 인풋을 하나의 그룹으로, 그 다음에 컴포넌트, 아코디언, 이거 접었다 폈다 하는 기능인데,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아주 간편하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아코디언 아이템 1이라고 한 이 부분이죠. 여기에를 버튼이라는, 얘가 지금 버튼처럼 인식이 되는군요. 그래서 아코디언 버튼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런 뭐죠, 화살표가 자동으로 생겨요. 일일이 우리가 디자인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div 아코디언 안에 아코디언 아이템, 안에 아코디언 헤더로서 얘가 들어가고, 여기는 collapse1이라는 건 id가 들어간 collapse2, 이건 id를 적어 놓는 거니까 굳이 아이디어가 필요 없으면 안 적어도 될 걸요. 중요한 건 이거죠. 아코디언 콜랩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쇼로 돼 있어요. 첫 번째 아코디언은 이미 보여져 있는 상태예요. 첫 번째는 쇼로 붙여놨으니까 두 번째 건 접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누르면 다른 게 접히고 얘가 뜨고 이렇게 되네요. 아까 저 부분 잘 모르겠어요. 그 아이디를 어떻게 적어놔야 되는지는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아코디언 콜랩스 1, 2, 3라고 하는 이름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름까지 인식을 하도록 그렇게 자바스크립트가 짜져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 이름으로 해도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이런 구조로 하면은 아코디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내용만 수정하면 됩니다. 플러쉬는 뭐 이런 인터랙션이 좀 약간 바뀌어나가는 그런 뭐라고 하지? 그게 보이죠? 싹싹 바뀌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다 한번 넣어보세요. 배지. 배지라는 것은 뭐 새로운 글이 뜨면 new 이렇게 해주는 게 배지고요. 이런 거. 이런 뭐 second success 이런 것들은 전부 뭐 이름은 바꾸면 되는데, 이 속에 있는 배지 이름이 BG success 하면 초록색으로 뜬다 이런 거고요. 조금 더 동그랗게 보일 수도 있고, breadcrumb 내가 지금 어디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빵 조각 이렇게 할 수 있고, 버튼들도 다양한 버튼들을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여기다가 btn 띄우고 btn primary 하면 primary는 이 색깔, secondary는 회색, 그다음에 success는 초록색,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이름을 그냥 쓰시면 되고, 뭐 진짜 뭐 success랑 상관없이 초록색으로 하고 싶다 그럼 success 누르고 하면 돼요. 네, 여러가 이런 버튼 타입도 되고, 크기도 여기 버튼 large라고 치면 커지고요, 버튼 small이라고 치면 작아져요. 근데 이것을 얼마나 작게 하고 얼마나 크게 하겠느냐, 그걸 바로 맨 밑에 sass에서 수정하면 되는 거죠. 버튼 large는 뭐 패딩과 폰트 사이즈 이런 것들이 여기다 정해주면 되는 거죠. 아, 이 정도 이상이면 뭐 large다 small이다 라는 것을 정해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버튼 그룹, 여러 가지 버튼을 이렇게 모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 놓는 거죠. 그럼 가장자리에만 라운드가 돼 있고 가운데는 그 붙어 있고, 카드 형식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내비게이션 봐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기 얘가 커지면 이렇게 되고, 작아지면은 버튼이 생기고요. 그 우리 그 W3 스쿨에서 했었잖아요. 직접 타이핑해서 했는데, 자바스크립트도 건드리기도 하고 CSS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구조로 가져가면은 자동으로 이런 것들 다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이미 자바스크립트 CSS가 다 들어있으니까. 네,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 보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부트스트랩 관련해서 온라인에 자료도 많고 굉장히 다양한 예시들도 있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서 예시가 example이라고 해서 이미 만들어주는 예시들이 있습니다. 요거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컨텐츠만 바꿔도 여러분 홈페이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저거 했던 거 비슷하네요. 저기 에버노트 했던 거 비슷하게 이런 것도 이런 걸 구현을 해놓는 거죠. 해놓은 예시고죠. 예시를 다운받아서 그냥 내용만 바꾸면 되고요. 대시보드 예시, 블로그형 예시, 굉장히 다양한 예시들, 내비게이션 바도 예시들 그냥 갖다가 쓰시면 되니까. 네, 처음부터 이걸 알려드리지 않은 이유는 이 구조를 이해를,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알고리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다도 CSS로 직접 카피 코딩도 해보고 메뉴도 짜보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식으로 메뉴가 작동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부트스트랩이 그것을 쉽게 해놓은 거구나. 원본 알고리즘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이 부트스트랩을 쓸수 있으면 좋겠습니다.